꽃 하나 더 이깁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금강 이모네 다육입니다. 와, 다육 지금 보세요. 엄청 예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께 소개가 되었던 애완염소 금종자 아이들은 저 멀리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 영상 보시면 애완염소 가가드가 착한 가격에 여러분께 소개가 됐었거든요. 보시고요. 찾아오셔도 되고 또 영상 다시 보셔도 되세요. 근데 그거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번에 2024년 첫 영상으로 해서 신상이 들어왔습니다. 신상이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애완엽서 아가들이 아니라 이렇게 군생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정말 많고요. 가격이 대박이에요. 가격. 여러분 묵은 군생들 색깔 예쁘게 나온 아이들 보시고 싶으시면 금강 이모네 다육에 찾아오시면 되시는데요. 오늘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보여드리면 와,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집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 부분에는 또 서비스 상품도 준비가 돼 있어요. 보시고 이제 선택하시면 되시는데 이제 그 도매는 지금 수량이 부족해요. 품종은 많이 준비가 돼 있지만 수량이 좀 부족한 관계로 도매하실 분들은 따로 문의를 주셔야 돼요. 수량이 적은 아이들은 도매를 못 드린다고 하니까요. 직접 사장님께 문의를 주시면 되시고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입되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를 받으셔서 키우셔야 되는데요. 요새 뿌리 받기 굉장히 좋아요. 날씨가 그렇게 겨울인데도 춥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란다나 키핑장이나 그 환경 좋은 곳에서 흙에다가 그냥 살포시 올려만 놔도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여름보다는 겨울이 훨씬 뿌리 잡기가 쉬워요. 여름에가 좀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가 많이 조심스럽게 이제 다루기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다 죽진 않죠. 뭐 우리 국내에서 구매한 다육들도요 분갈이 잘못하거나 환경이 맞지 않으면 거의 뭐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품종들 너무 예쁜 아이들 오늘 특집으로 해서 굉장히 예쁘고 사이즈 좋은 빛감도 완전 끝장 빛감이에요. 가격도 좋으니까 그동안 기다리셨다면 오늘 보시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핫한 품종들 고급 귀한 몸값이 거한 아이들부터 일단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는요. 요게 철화거든요. 요 품종들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정말 대단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몸값이 거한 아이예요. 근데 요거를 사장님께서 어렵게 이렇게 공수를 해서 여기 국내까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빨간 빛깔의 빛감이 진짜 눈에 띄게 아름답잖아요. 철화예요. 철화 생활 같이 있는 철화고 사이즈는 대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목대가 이렇게 길다랗게 목대가 올려져 있거든요. 이제 전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요렇게 멋진 빛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은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계실게요. 굉장히 예쁩니다. 색깔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와, 언제 사장님께서 이렇게 다 심어 놓으셨대요. 다 지금 화분에다가 이렇게 다 꽂아 놓으셨는데 이렇게 심으면 돼요.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뿌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작년에 들어왔던 애완엽서 아가들도요. 뿌리 활착이 완전하게 돼서 지금 너무너무 예뻐지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얘도 이제 시간이 이제 보약 시간이 약이겠죠.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뿌리 자동으로 내려준답니다. 사이즈는 보통 사이즈 20cm가 넘고요. 수형은 이렇게 철화로 엮인 수형도 같이 생얼과 같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수형도 있어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름을 보여드리자면 엘비안트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가격 35,000원. 요거 이제 인터넷 검색에 넣으셔서 검색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검색이 될 거예요. 오늘 정말 반 가격도 안 되는 금액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주문하시면 되시는데요. 이름은요. 엘비안트라는 이름이에요. 엘비안트.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고 이렇게 프릴이 있어요. 입장 가장자리 보면 이렇게 프릴이 잡혀있는 것 같고요. 윤기도 좀 흐르는 것 같고 보니까 가운데 부분은 이제 초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현지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이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었는데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또 아이들이 살짝 우짜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뿌리 나와서 활착이 되면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제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요거 여러분 가격 35,000원 엘비안트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수입 군생이고요. 뿌리 없이 가니까 화분에 이렇게 흙에다가 넣어
두시면 뿌리 나올 거고요. 여기 사장님께서 아, 요 인형 화분이다, 요런 화분에다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셨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멋지죠? 요렇게 식재를 하시면 되고, 큰 화분, 멋진 화분도 있으시면 있는 거 사용하셔서 심어서 뿌리 내시면 되시겠습니다. 요거 첫 번째로 보여드린 거 핫한 품종이에요. 귀한 몸값이 있는 아이 에일 비안트예요.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고스티 철학 대박입니다. 여러분, 고스티 철학 아니라 사실 고스티 철학인데 풀렸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자가 어디 있을 텐데, 자 좀 주세요 사장님. 사이즈 좀 대드릴게요. 요거 보면은 생 얼굴과 이렇게 얼굴이 큰 얼굴과 함께 철화가 풀린 얼굴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왔는데 얼굴이 수십개가 되겠죠. 철화가 풀리면 원래는 이제 철화, 여기 철화로 엮인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젓가락으로 엮인 것도 있지만 요거 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은 다 똑같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왕특대 사이즈예요. 왕특대. 와, 사이즈 기가 막힙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좋은 게, 지금 조금 후에 공개할게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35cm 정도 보시면, 여기 볼까요? 이쪽에도 3cm, 여기도 철화가 풀린 이런 사이즈, 이런 거는 한 28cm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 똑같진 않고, 이런 건 이제 얼굴이 큰 얼굴이 있기 때문에 더 옆으로 퍼졌잖아요. 그래서 더 길게 나오는 거고, 뒤에 보면은 또 이런 수영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30cm가 거의 50cm짜리도 있나? 저 뒤에는 엄청 크네. 방문하시면 저거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택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그 포장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날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방문하시게 되면 바로 화분채로 들고 가시면 되시는 거고, 수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도매는 당분간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 큰 특대 사이즈의 고스트 철화가 풀려 있습니다. 거의 다 풀려 있어서 이렇게 멋있어요. 대박이에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얼마? 4만원에 드립니다. 와, 진짜 좋은 가격이죠. 4만원에 고스 철화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특대 사이즈고, 옆에 보면 이제 이렇게 철화로 엮인 게 있어요. 물듬은 약간 덜 들어왔지만요, 이것도 사이즈가 괜찮아요. 보면 한 7, 8cm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뒤에도 옆으로 긴 수영이고요. 철화가 거의 다 풀려 있어요. 지금 이렇게 봐요. 이거 이제 뿌리 활짝 돼서 이제 얘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키가 클 거예요. 얘처럼 좀 키가 크면서 철화가 풀린 수영, 이런 자구가 나온 거는 목대가 길어지겠죠. 그러면서 또 수영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끝장 빛감은 제가 알기로는 핑크색인데 가운데 부분이 약간 진한 핑크로 되어 있으면서 투톤으로 색깔이 나오게 돼요. 제가 첨부 사진도 올려 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요거 조금 더 작은 사이즈니까 대사이즈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특대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만원에 드려요. 3만원. 요것도요, 지금 철화 목대 통목대고요. 철화가 거의 다 풀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뿌리 내셔가지고 키우시면은 여기 색깔 나오죠. 이렇게 핑크하게 이렇게 색깔이 나와줄 거고요. 저 뒤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영이 철화가 풀려 있으면서 생얼이 하나하나 분리가 된 이런 수영도 있습니다. 요거는 고스트 철화예요. 고스트 철화가 두 가지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는데, 하나는 대사이즈 4만원, 특대 사이즈가 4만원, 대 사이즈가 3만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스 철화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블루에프가 너무 이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상에나, 블루에프 이렇게 키우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빛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아이고, 조심스럽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커요. 대박. 엄청 이쁘죠? 색깔 보세요. 블루에프도 이렇게 예쁘게 키워놓은 목뚝이 블루에프. 아이고, 이거 어떻게 놓냐? 큰일 났네. 떨어질까봐. 오. 옆에다 놔야겠다. 괜히 들었나봐. 한쪽에다 잠시 이렇게 놓고요. 요 정도로 사이즈가 좋아. 요게 하나예요. 요게 하나거든요. 대품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대품인데 지금 하엽은 다 정리가 돼서 이제 하엽은 다 떨어져 있고 목대가 있습니다. 목질화 돼 있어요. 거의 20cm 가까이 되는 전체 사이즈. 이렇게 이게 한 몸이에요. 보면 밑에 자구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송이가 아주 동글동글 솔방울 송이로 보라색 빛감이 다 올라온 블루엘프 대사이즈입니다. 이거는 28,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와, 색깔 환상이죠. 28,000원 블루엘프 대사이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레드 오렌지가 이렇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와, 이것도 대품이에요. 가격 너무너무 좋아요. 레드 오렌지가 여러분 가격이 있는 거 아시나요? 정말 상당히 있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진짜 이 가격에 어떻게 이걸 사요? 못 사요. 이거 30cm 가까이 되네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자료 재보니까 27cm 정도 나오거든요. 요거를 드리는데, 요것도 지금 수량이 많이 없어요. 빠르게 선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레드 오렌지예요. 레드 오렌지는 오렌지빛과 레드색이 같이 나오는, 요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보이시죠? 그리고 빛감 나오면 요거보다 더 약간 맑은 톤의 빛감으로 나올 거예요. 오렌지, 레드색과 오렌지색이 같이 나온다 해서 레드 오렌지. 요게 대품이거든요. 가격은요, 대박. 이렇게 큰데요. 3만원이에요, 3만원. 이 가격 어떻게 사요? 완전 오늘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비상금 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레드 오렌지 대사이즈입니다. 3만원 특가로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옆에는 뭐냐면 사라이메가 이렇게 대품이 있어요. 와, 이거 어떻게? 이것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보라색 빛감 보세요. 사라임에도 이렇게 큰 사이즈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작은 사이즈로 해서 우리가 많이 키우고 있는데, 지금 요거 수입되어서 들어온 사라임에가 이렇게 대품 군색으로 들어와 있어요. 사이즈가요 15cm 가까이 되고요. 얼굴 두수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둘레 여섯 일곱 두 칠 두 뭐 이런 거는 둘레 여섯 팔 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진한 보라색이 지금 가장자리 이렇게 통통하게 빛감을 내고 있는데, 사라임에 대박입니다. 이거 15,000원에 들어가세요. 야, 이거 어떻게,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뿌리 살포시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고요.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요, 뿌리 잘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께서 이거 이제 받으셔갖고 이런 상투 좀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뿌리를 더 빨리 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추울 때는 얼리시면 큰일 납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괜찮아요. 요거는 사라임의 중사이즈라고 해도 될까? 대사이즈일 것 같아요. 가격 15,000원이에요. 와, 이거 15,000원. 대박입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가격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아르제예요. 아르제. 아르제도 빛깔 보세요. 대박. 15cm가 넘고요. 16, 7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보여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끝에 아르제가 우리가 내는 빛감, 아는 빛감. 다 나왔습니다. 끝장 빛감이에요. 완전 뭐 달달달 달궈져서 나왔는데요. 요것도 이제 뿌리 없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뿌리 내셔야 되겠죠. 뿌리 내는 동안에는 약간 빛감이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고, 오히려 색깔이 더 예뻐지면은 뿌리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다육이의 키우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이렇게 진한 핑크가 안쪽에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와 있죠. 이게 아르제 빛감이거든요. 완전 달달달 달궈져서 나온 아르제가 가격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대사이즈거든요. 1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르제 이렇게 멋진 아이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건 에스메랄드 철화예요. 와, 에스메랄드 철화도 가격 고한 거 아시죠? 이것도 지금 전체 사이즈 보여드리면 15cm가 무조건 넘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철화로 엮인 수형이 많고, 생얼로 좀 풀린 것도 몇 개 보이긴 한데, 이런 건 이제 군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메랄다가 군색보다는 철화가 가격이 더 있고요. 색깔이 핑크색으로 나오거나 또는 주황색으로 진하게 바뀌거나 뭐 그렇게 바뀌어줄 수 있고요. 요거는 지금 요 정도 사이즈,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2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스메랄다 철화입니다, 여러분. 군색은 여기 군색 좋아하시면 군색 따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철화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25,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대사이즈, 완전 특대 사이즈가 이렇게 왔습니다. 와, 이거 뭐 얼굴 보세요. 이거 라즈베리 아이스 맞아? 이거 얼굴만 10cm는 낼 것 같아요. 9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큼직큼직한 수형으로 해서 대품 있게 들어왔는데, 요게 전체 사이즈가 24, 5cm 정도 나오거든요. 두수는요, 이게 송이 방울을, 공 모양의 이게 송이가 크기 때문에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정도? 이건 10개인데 또 그 송이가 크면은 또 자구가 적게 들어갈 수 있죠. 사이즈 전체 사이즈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전체 사이즈는 거의 21, 2, 3까지 나올 수 있고요. 한 몸이고요. 와, 이렇게 동글동글 공 모양의 라즈베리 아이스 대사이즈, 세상에나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38,000원에 드릴게요. 라즈베리 아이스 대사이즈는 3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라즈베리 아이스 중사이즈도 준비됐어요. 아우, 나는 대사이즈가 너무 커서 별로야 하시는 분은 요거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22,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전체 사이즈를 15cm가 넘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의 빛감 나온 거 보이시죠? 요 색깔로 되면서 이제 뿌리 하착이 되면 더 동글동글 입장 통통하게 바뀌는 거죠. 현재 보라색으로 나온 거는 좀 더 옅어질 수 있어요. 라즈베리 아이스도 계절마다 색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고, 보통 공 모양이 말리는 것 같고요. 자고 잘
잘 나오고요. 라즈베리 아이스 중 사이즈는 22,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레드 노블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 레드 노블 색깔 정말 곱죠. 요거는 진한 핑크색으로 전체 색깔을 내주는 아이. 이렇게 목등이 군생으로 목대가 굵은 목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구들이 나와서 목대가 나왔는데요. 요것도 이제 화분에 살포시 사장님께서 올려놓으신 거고, 여기 뽑아보면은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뿌리는 내셔야 돼요. 이렇게 분리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는 도중에 이렇게 분리도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갖고 이렇게 화분에다 앉혀놓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요거는 전체 사이즈 보여드리면 한 13, 14, 15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수는 뭐 다 똑같진 않고 전체 사이즈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진한 핑크색으로 색을 내주는 레드 노블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 가운데 부분이 약간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색을 내주는 레드 노블이에요. 군생, 한모 군생이고요. 자구 분리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 정도 이렇게 하나 한두 개 정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레드 노블입니다. 16,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이름은요. 핑크셀이에요. 핑크셀이고, 와, 이렇게 큰데 이 가격이 싫어요. 진짜 믿어지지 않죠. 6만원에 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육 소개를 하면서 이게 정말 가장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탑이에요. 탑. 정말 큽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50cm는 되려나? 60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좀. 이게 지금, 아, 60은 안 되겠다구나. 오버했네. 이렇게 보면 10, 20, 30, 40cm 이상. 40cm 가까이 되네요. 40cm 정도 됩니다. 40cm.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야? 1m는 돼 보여요. 커서 그런가. 이렇게 엄청 큰 사이즈의 핑크 셀이에요. 핑크 셀 입성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 이것도 핑크 셀이거든요. 이렇게 동글동글 입성으로 되어 있고요. 완전 꽃 모양이죠. 꽃 모양의 그런 수형을 가지고 있고요. 대품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6만원에 드려요. 세상에 이거 배송을 할 수 있나? 택배 배송 돼요 이거? 와, 대박이다. 이거 40cm 가까이 되거든요. 요거는 핑크 셀이에요.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 요거 여러분 데려가셔서 정말 메인으로 심어 놓으셔도 되고, 키핑장이나 어디 이제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요거 하나 보물로 지정하셔가지고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와, 대박입니다. 이거 수입 들어온 대품 특대 왕왕왕 특대 사이즈예요. 핑크 셀이 이렇게 대품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작은 것도 있어요. 이거보다 좀 작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거 원래는 10만원이 넘어야 돼요 이거. 근데 사장님께서 진짜 완전 최저 가격으로 맞춰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요거 6만원 상상이 됩니까? 6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작은 사이즈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전체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한 15에서 16까지 나오는 사이즈고요. 요거 보시면 이것도 핑크색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요것도 그렇다고 아까 너무 큰 걸 보여드려갖고 얘가 비교적 작아 보이는데 작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대 사이즈라고 보셔야 됩니다. 가격은 이건 2만원에 드려요. 같은 핑크셀이고요. 요것도 이제 핑크 색깔로 색을 내주는 핑크셀. 입성은 이렇게 동글동글 넓은 입장을 가졌고요. 핑크색으로 이제 물이 들어줄 그런 아이. 노란빛도 보이죠. 보시면 이렇게 노란빛도 보이고요. 핑크 빨간 피멍도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거 핑크색으로 물을 들여주는 핑크셀 가격 중사이즈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는 핑크 비올라라는 품종인데요. 와, 요것도 전체적으로 다 연보라색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사이즈 10cm가 넘어요. 이제 요렇게 송이가 많은 요런 걸로 이제 보내드릴 거고요. 송이가 좀 작은 거는 사장님께서 따로 또 배려해 주실 거고요. 요렇게 보시면 요런 사이즈로 이렇게 풍성한 사이즈. 와, 짙은 보라색이 대박이 이쁘죠. 엄청 이쁘죠. 이렇게 보라색 색을 전체적으로 다 내주고 있고요. 가운데 부분이 약간 각이 지면서 약간 투명하게 또 바뀌는 그런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우, 이쁘네요. 이렇게 비싼 애도 좀 본 것 같은데. 요거는 얼마냐면 15,000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퍼플 비올라라는 품종이에요. 퍼플 비올라 15,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핫핑크 젤리입니다. 와, 가운데 보시면 완전 젤리가 됐어요. 완전 투명하고 핑크색으로 젤리가 된 그런 품종이에요. 얘도 이제 사장님께서 이렇게 뿌리 없이 온 거, 이거 뿌리 없죠? 요거 이제 이렇게 올려 놓으신 거고, 이제 뿌리 내면 되는 거고, 핑크의 색깔과 함께 가운데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젤리화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 이거 젤리가 이제 다 달궈진 아이를 중국에서 뽑아가지고 뿌리 제거하고 소독해서 우리나라로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묵은둥이고 다 목질돼 있는 거고요. 오는 과정에서 또 어둠 속에서 이렇게 약간 파랗게 이렇게 바뀐 것도 보실 수 있어요. 뿌리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이 약간 연두 파랗 초록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이고, 이제 뿌리 활착이 다 되고 얘네들이 이제
땅과 흙과 한 몸이 되면 그때부터 달궈지면서 아주 예쁜 젤리가 될 겁니다. 이거는 핫핑크 젤리예요. 가격은요 25,000원. 25,000원. 사이즈는 한 13, 14 정도 전체 사이즈 나오고요. 얼굴 두수는 한 3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핫핑크 젤리입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라조야 군생이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자구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17 정도 제가 잰 거는 그게 나오는데 두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두수가 이렇게 와 아주 풍성하죠. 색깔도 지금 이렇게 붉게 가장자리에 입장 색이 들어져 있고요. 와 자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이 얼마일까요? 짠짠 25,000원에 드립니다. 이건 대품이에요 여러분. 대품 사이즈고요. 와 이거 보세요. 수영 너무 이쁘지 않아요? 뽀얀 백분도 함께 있으면서요 자구가 뭐 수십 개가 된 것 같습니다. 들어있는 것 같고 요건 철화도 엮인 것도 있어요. 라조야가 또 철화로 변이도 잘 일어나죠. 이렇게 대품으로 되어 있는 라조야가 군생 수 없이 자구가 많은 수십 개의 자구가 들어가 있는 요 대품 사이즈의 라조야 요런 얼굴도 여러분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 거예요. 가격 이 가격에는 오늘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득템할 수 있는 라조야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사이즈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거는요 이번에 이거 군생들과 같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이거 없었거든요. 요거는 산일철화예요. 산일철화 여러분 좋아하시는 철화 목대 있잖아요. 부채꿀 통목대거든요. 통목대로 되어 있는 샤넬철화. 샤넬 군생은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철화는 지금 오늘 입고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사이즈가 보면은 25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5cm 보면 여기 생얼도 살짝 보이기도 하고 철화도 엮인 수영이 정말 멋있는데 뭐 보세요. 철화가 에어늄 속은 더 비싼 거 아시죠? 넓은 통판 철화 목대고 보시면 이렇게 통판 철화가 많아요. 이거는 인제 데려와서 심어 놓으셨어요. 인제 데려와서 심어 놓으셔가지고 지금 아직 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요거 이제 여러분께서 주문을 하시면 뽑아서 드릴 거예요. 뽑아서 드릴 거고 요거 사이즈 보여드리면 이렇게 통판 철화 목대죠. 여러분 좋아하시죠? 전체 사이즈가 거의 27, 8 정도. 30 나와요? 30까지 나오는데 다 똑같진 않으니까 거의 뭐 28, 27, 30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산에 철화 에어늄소가 이렇게 통판 철화 되어 있고요. 가격은 65,000원. 65,000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이건 새로 들어온 신상입니다. 이제 그 전에 없던 것도 새로 들어온 아이가 이게 뭐냐면 썬라이즈 금철화예요. 썬라이즈 금철화도 사이즈가 좋은 아이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28cm, 29cm 정도 나오고요. 보면 이게 넓은 게 그 정도 사이즈예요. 이렇게 넓은 게 넓지 않고도 그 수영이 이렇게 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23cm. 왜냐면 얘는 옆으로 길지만 얘는 동글동글한 수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이런 수영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수영이 아니라 이 지금 썬라이즈 금철화는 통판 그 목대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갈라지는 목대가 있어요. 이런 목대로 되어 있는 게 많고 이것도 썬라이즈 금철화예요. 금이 골드금으로 가장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얘도 이제 들어와서 지금 뿌리 잡으려고 사장님께서 이거 화분에 심어놓은 상태라 얘가 수입 들어올 때 다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저기 있는 지금 방금 전에 지난번에 보여드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쌩쌩하고 윤기가 나고 막 이렇게 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 아이도 이제 뿌리 내서 키우시면 아주 건강하게 얘네들 본 얼굴로 돌아올 거고요. 가격은요, 철화들이 에어늄 속은 있어요. 사이즈는 대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60,000원에, 썬라이즈 금철화는 60,000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평소에 이거 썬라이즈 금철화는 왜 안 나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요거 오늘 주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좋은 대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녹두 빙수 군생이 새로 입고가 되었어요. 이번에 입고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녹두 빙수 군생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아이 보시면 입성이 약간 달라요. 얘는 이제 뿌리가 활착이 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왜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품종이지만 얘는 여기서 이제 여기가 해가 좀 산 뒤에라서 해 드는 시간이 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입성이 아주 한약으로 된 것 같진 않고 이렇게 길어져 있는데 같은 아이예요. 얘랑 같은 아이인데 얘는 지금 뿌리가 다 내려서 지금 뿌리 활성이 다 되고 있는 상태고 이 아이는 이번에 새로 입고가 되어서 지금 여기다가 꽂아놓은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뽑아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뿌리가 없어요. 이렇게 뿌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대로 이제 옆에 것도 심어 놓은 건데 이렇게 뿌리 활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녹두빙수 군생은
요거 4만원에 입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신상 녹두 군생, 녹두 빙수 군생을 여러분 요거 좋으시면 요거 새로운 신상으로 해서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4만원에 입고가 되었고요. 그 전에 판매했던 거 요거는 3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 차이도 좀 있고 두수 차이도 있어요. 보시면 비교해 드리죠. 이렇게 있고 옆에 보면 철화도 있어요. 철화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녹두 빙수 철화입니다. 요거는 5만원인가? 예, 5만원이에요. 얘도 뿌리 하착이 다 됐어요. 보시면 이렇게 뿌리 하착이 다 된 녹두 빙수 철화는 5만원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이드 포인트가 이렇게 군생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아, 이것도 빛깔이 이렇게 예뻐요. 빛깔이 이렇게 빨간 펄감이 있어요. 얘도 빨간색의 빛감에서 빨간인가? 핑크죠. 핑크 노랑의 빛감을 올려주는 제이드 포인트. 보시면 여기 우리가 국내에서 많이 본 건 이런 빛감이었어요. 이게 이제 약간 색감이 덜 들어온 건데 보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색감이 들어온 제이드 포인트가 이렇게 얼굴 두수도 많고 사이즈도 좋고 빛감도 예쁜 아이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제이드 포인트가 이렇게 빛감 나온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초창기 다육이에요. 제가 예전에 다육이 시작할 때 많이 나왔던 다육인데 요새는 보기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사장님께서 멋진 아이를 입고를 시켰네요. 요거 가격 12,000원 가격도 좋죠. 전체 사이즈를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10cm는 넘어요. 다 10cm는 넘고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것도 이제 자구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배송 중에 하나씩 한두 개씩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영은 다 똑같진 않아요. 보면 뒤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펄감이 얘가 반짝반짝해요. 원래 들어간 펄감이 있으면서 이제 오래 키우잖아요. 맑은 톤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빛감이 빨갛고 핑크하고 노란색으로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빛감으로 되어 있는 제이드 포인트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미니벨 군생도 이렇게 새로 입고 됐어요. 와, 이것도 얼굴 두수도 많고요. 목질 다 된 상태고 한몸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이즈 제 보면은 의미가 없지만 거의 20cm 가까이 되고요. 와,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색깔이 너무 이쁜 이렇게 한몸으로 되어 있는 롱 목대는 긴 수영으로 되어 있는 게 또 미니벨의 특징이잖아요. 이렇게 멋진 아이가 지금 미니벨이 입고가 되는데 한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좋아요. 10,000원밖에 안 하네. 세상에나. 이렇게 좋은데 10,000원이에요? 이거 보세요. 와, 밥이 이렇게 많아요. 대박. 이것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뻐요. 안 이쁠 수가 없죠. 이렇게 빛깔 보라색으로 진하게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 아이고, 자구도 정말 풍성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대품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요거를 10,000원에 드립니다. 와, 너무 이쁩니다. 이거는 미니벨 군생 이렇게 대품으로 입고가 되었는데 10,000원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께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예전에 사장님께서 수입을 드려갖고 입고 된 건데 요게 그 이름을 이걸 못 찾으셨대요. 그래서 혹시 이름 아시는 분은 사장님께 따로 문자 주시면 좋고요. 요것도 지금 인물이 얘도 지금 뿌리 하착이 되어서 지금 인물이 제대로 살아나지는 않았는데 보라색의 빛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입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지금 이렇게 큰 거는 대품으로 갈 거고 좀 얼굴 두수가 좀 적은 거는 좀 가격 조절이 될 것 같아요. 대품으로 기준을 했을 때 이렇게 큰 얼굴 기준을 했을 때 28,000원 28,000원이고 중품은 따로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문의 주시면 드릴 거예요. 대품의 기준은 요런 사이즈 얼굴 두수가 많은 요런 얼굴 28,000원 SP인데 이름은 있는데 지금 현재 못 찾은 상태고 아시는 분 사장님께 문자 부탁드릴게요. 요거 SP 군생으로 가는데요. 요거는 28,000원에 대사이즈 소개를 해드려요. 파스텔 철화가 입고가 되었어요. 파스텔 철화입니다. 요거 지금 이렇게 철화 목대 아시죠? 파스텔 철화도 여러분께서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요. 요거는 지금 군생 묵은 군생으로 해서 얘도 뿌리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잘라 들어왔고요. 요거는 12,000원에 드립니다. 파스텔 철화 12,000원에 입고가 되었고 얘도 사이즈는 이제 10cm가 넘죠. 전체 사이즈는 10cm가 넘는 사이즈 이렇게 보여드리죠. 파스텔 철화입니다. 12,000원에 드리고요. 이렇게 이런 수영도 있고 이런 또 특이 수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수영도 있고 오시면 이제 골라가실 수 있는데 자 주문하시면 이쁜 것부터 해갖고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건 파스텔 철화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요, 이제 그 사장님께서 그 수입 들어와서 이제 물류가 여기에 이제 배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리 도중에서 얘네 자구들이 이렇게 떨어져요. 분리하는 도중에서 자구가 이렇게 풍성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따로 모아놓으신 건데 요거는 이제 여기 서비스 상품으로 해서 여러분께 싸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품종별로 이렇게 나눠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품종으로 해서 이제 솥 사이즈로 해서 구분을 해드릴 테니까 주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스파이시. 스파이시는 이제 아 이거 스파이시 아닌 것 같은데 섞였네. 스파이시하고 골드왁스하고 섞였어요. 보면 이제 제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걸로 달라고 하시면 돼요. 가격은 다 똑같아요. 3,000원에 드릴 거예요. 이게 스파이시예요. 이게 이제 끝에 입장이 보시면 각이 져 있거든요. 이런 거 지금 끝이 뾰족한 거는 이게 끝이 뾰족한 거는 골드왁스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각이 져 있는 이런 얼굴 있죠. 여기 스파이시예요. 요 스파이시 자국 떨어진 거거든요. 무조건 3,000원에 드린대요. 3,000원. 이제 이것도 흙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뿌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거 있으시면 스파이시 뭐 몇 개 뭐 이런 골드왁스 이런 골드왁스 몇 개 하시면 맞춰서 드릴 거고요. 보니까 스파이시보다는 골드왁스가 많네. 이렇게 드릴게요. 사이즈별로 해서 좀 큼지막한 거는 3,000원에 드릴 거고 좀 작은 거는 2,000원에 드린대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 여기도 똑같이 이것도 스파이시가 요거, 요거는 요쪽에 있는 거 선생님께서 2,000원에 드린다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사이즈 작은 거는 2,000원, 좀 큼지막한 거 3,000원에 드릴게요. 이거는 스파이시와 골드왁스였고요. 이거는, 아까 전, 이거는 저거 아니에요, 저거? 레인글로우예요. 레인글로우는 아직 소개가 안 됐는데, 요거 이제 대품이 있어요. 레인글로우도. 근데 거기서 자구가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요거는 사이즈가 8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요거 8cm 정도 나오는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4,000원에 드릴 거예요. 4,000원. 8에서 10까지 나올 것 같아요. 큼직한 얼굴이죠? 그죠? 8cm 나오죠. 10cm까지, 8에서부터 10cm까지 나오는 요 레인 글로우에 요거 떨어진 거예요. 이것도 하나만 똑 좋아하시면 하나만 딱 심어 놓으시면 돼요. 묵둥이고요. 요거는 4,000원이고, 이쪽에 보면 좀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가 한 6, 7 정도 나오는 조금 작은 사이즈는 3,000원에 드릴 거예요. 이거는 레인 글로우입니다. 이거는요, 아까 여기 저기 보여드린 그 퍼플, 퍼플 비올라. 그거 떨어진 거예요. 요거는 이제 3,000원에 드리는데, 예쁘지 않아요? 요거 하나에 3,000원이면, 묵둥이, 목대에 묵지라가 돼 있는, 묵둥이 애기 아니에요. 요거는 3,000원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나나켄일 거예요, 아마. 나나켄. 나나켄도 이렇게 있고, 자꾸 떨어진 거 나나켄, 그리고 이런 거 라즈베리. 이런 거 라즈베리 같아요. 그게 나나켄. 자구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거 무조건 3,000원에 드릴 테니까 좀 작은 거는 2,000원에 드릴 거예요. 이렇게 좀 사이즈 작은 거는 그냥 사장님께서 알아서 해 드릴 거고,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자구 떨어진 거고 달라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건 나나켄이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2,000원과 3,000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거는요, 바실리사예요. 바실리사인데, 요도 자국 떨어진 건데, 보시면 요렇게 지금 목대가 있고, 커져 얼굴이. 요거는 8,000원. 8,000원. 2두 얼굴짜리. 이거는 8,000원이고, 요거 하나짜리 또 있어요. 분리된 거. 요거는 4,000원. 4,000원. 바실리사.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두 2,000원. 2,000원씩. 요것도 원하시면 달라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키워보시면은 이거 다 묵은둥이기 때문에 색깔 예쁘게 나올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8,000원, 4,000원, 이두는, 아니, 외두 하나짜리는 2,000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레드 길바예요. 이것도 아직 소개가 안 됐는데, 혹시 원하시면 이거 어느 하나만 딱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돼요. 요거는 3,000원에 드려요. 3,000원이고, 좀 작은 거는, 요런 거는 뭐 2,000원. 2,000원짜리 골라주세요 하셔서 합식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좀 작은 거는. 요런 건 또 제이드 포인트 아까 거기 떨어진 것 같고, 그거 이제 분리해서 사장님께서 뭐 달라고 하시면 드릴 것 같고, 요런 거는 아까 저기 있던 그 핫핑크 젤리 같아요. 요런 것도 심어 놓으시면 젤리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어요. 2,000원과 3,000원에 사이즈별로 드릴 테니까, 이것도 원하시면, 달라고 하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알바 뷰티인데, 이거 3,000원 드려요? 네. 이두? 이두도 있고, 에두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해서 이제 3,000원. 두 개 3,000원. 그러니까 이두는 3,000원. 네. 이제 작은 거는 두 개에서 3,000원. 네. 그렇게. 네. 이거 알바 뷰티예요. 완전 달궈진 거거든요. 이것도 뿌리 정리하셔서 흙에다 올려놓으시면 뿌리 나올 거고요. 이두, 그리고, 이제 두 개는 무조건 3,000원. 이두, 두 개짜리, 이두짜리는 3,000원. 그리고 웨드짜리는 두 개에서 3,000원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드릴 거예요. 이것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다 3,000원씩 드릴 거니까 이것도 원하시면 이거 달라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 묵은둥이고 색깔도 예쁘게 나온 아이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건 기르바이 장미도 이것도 자꾸 떨어진 거. 이런 거는 얼마예요? 1,000원? 1,000원씩. 이건 좀 사이즈가 커요. 기르바이 장미 이건 좀 커서 3,000원. 작은 거는 이거 1,000원 사갖고 세 개 사셔서 합식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요거는 떨어진 거, 자꾸 떨어진 거 그냥 흙에다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요것도 드리고요.
이건 레인스타 예전에 들어온 건데 말려 놓으셨네. 이것도 이제 올려놓으면 뿌리가 나올 건데 이렇게 빨갛게 빛감을 내는 거. 이런 것도 3,000원. 원하시면 이것도 3,000원에 데려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만 골라서 드리고요. 없으면 안 드릴 거예요. 이것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레인스타예요. 이것도 3,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 수입 군생들 정말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께 소개가 됐고요. 이거 주문은 이제 사장님께 문자로 하시면 되시고요. 날씨가 추우면요 얼으니까 못 보내드리는 거 아시죠? 날씨가 좋을 때 이제 택해서 그날 보내드릴 거고요. 보내드릴 거고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가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첫 소식으로 해서 이번 주 이번 달 저기 어디야 금강 이모네 다육이죠. 준비해 주신 거 이렇게 신나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문 원하시면 사장님께 드리면 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엄청 많아요. 아주 소개될 게 너무 많거든요. 다음 영상은 또 수요일 날 아침에 나가니까 그때도 기대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